등을 섞어서 사용하는 이유는 주는 또 너무 있도록 그려줄게요. 정말 집에셔도 됩니다. 이런 식으로요. 붉은색을 묻혀서 열매에 섬유를 더해주시면 이따가 익사리가 다 그려진 뒤에도 열매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때 주의할 점은 손에 굵기 이제 녹초를 살짝 그리면서 내려가겠습니다. 제일 밑으로 들어가는 잎사귀도 뜨문뜨문 그려주고 자연스럽게 컬러가 빠지면서 멀리 있는 표현이 돼. 처음에는 잎사귀 땅 끝에 진한 색을 묻혀주고 시작을 할 거예요. 동일하게 이 숨겨진 가지를 언뜻 언뜻 보이는 것처럼 빈틈이 있는 곳에만 가지를 이렇게 표현해줍니다.